심심해. 안녕하세요. 클리니스트 빌리입니다. 아니, 여러분들 집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? 아, 참. 3일차 되니까 할 게 없습니다. 이 해먹에 누워서. 아, 정말 할 게 없긴 한데. 아, 그래요. 정말 이 3일차 진짜 할 게 없습니다. 어제는 운동도 했고, 첫날에는 짐도 다 풀었고, 진짜 할 게 없네요. 밖에 잠깐 봤는데, 벚꽃이 좀 폈더라고요. 근데,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집에서 이렇게 밖에 벚꽃 피는 거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것밖에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벚꽃은 내년에 보도록 하고, 올해는 조금 살아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! 던져! 아,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거 잔디들 때문에 눈이 좀 마르네요. 아까 냉장고에 보니까 사과주스가 있었는데 아휴 사과주스 좀 마셔보겠습니다. 아, 으쌰! 어? 어떻게 먹지? 야, 정말 단비가 달아. 우와. 아이고, 그래요. 아유, 오늘 미국 유학생이 자가격리, 자율적인 자가격리 3일차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4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4일차 때 봐요. 안녕. 아.